국장이 방필규를 만났다고? 어. 우리 국장님 알잖아. 너랑 과장님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. 그러니까 네 말은 니네 국장이 말했을 수도 있다. 우리가 방필규 공사 친 거를.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 여기서 관둬야 돼. 그 말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. 알겠어. 내가 방필규 만나면 직접 물어볼게. 살짝 떠보지 뭐. 아는지 모르는지. 너 그렇게 대충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. 대충 대답한 거 아니야.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. 진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. 오빠야. 그러다 진짜 문제 생겨서 과장님 다치면 너가 책임질 거야? 그럴 일 없어. 걱정하지 마. 말 참 쉽다.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, 너한테는? 그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한테는 말이 너무 쉬워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고. 쉽게 말한 적 없어, 너한테는.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. 그때 왜 그랬던 거야? 왜 네가 사기꾼인 걸 말했냐고. 그냥 말 안 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수도 있었잖아. 그래, 네가 말 안 하고 그냥 떠났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 알아. 아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. 야, 가서 카라멜 마끼아또 하나 사와. 네. 토핑 많이 얹어달라고 그러고. 너 근데 토핑이 뭔지 아냐? 아, 토핑!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아이씨. 아유, 씨. 네가 사기꾼인 거 나한테 말 안 해도. 그거는 성희야. 아이고, 방 대표님. 아, 그죠? 조 대표님 맞죠? 아이, 저 커피 사러 왔다가. 아, 서울 진짜 좁아요. 그죠? 어디 가세요, 사모님? 저 사모 아닌데요. 사모님 아니에요? 어제 그러셨잖아요. 오늘 점심엔 순지하이라는 사람하고 미팅하고 저녁엔 사모님 만나신다고. 정말로 빠져. 아, 가시나 진짜 진출 좀 못하고 그러. 에이? 이라고 화 안 풀고 가려고? 화 풀으라고. 니 이대로 집 가면은 또 안방으로 저걸 걸어 장가 아프고. 어, 방구석에서 제 초롱하게 또 삐져 있을 거야, 하루 종일. 저번에도 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친정을 간이 많이 막 온 집 다 싸면서 뭐 해 뒤집고 엎어놓고. 순지아이, 약속 왜 깼어? 어? 어. 내가 말했다 아이가. 그 내일 하루 미루자고.
아, 당일날 시간 미루는 게 사람이 할지. 미뤄달라면 그렇게 했어야지. 순지 아이가 투자한다 그랬다고. 그래, 천억이 대수가. 나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. 가 말고도 돈 쉐리 받겠다는 사람 쉐리 믿고. 혹시 저랑 약속 때문에? 방 대표님 되세요? UN 커뮤니케이션. 아, 헤이, 예. 방 대표님 때문에 우리 남편 천억 날렸어요.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? 아니, 제가 그걸 어떻게? 됐고요.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. 우리 남편 천억짜리 계약 깨고 방 대표님이랑 내일 약속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우리 남편 맛있는 거 사세요. 예? 비싸고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요. 천억짜리 계약 생각 안 나게 막 진짜 맛집 같은데 줄 서서 기다리는 막 그런 데서 식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집에서 봐. 맛있는 거 사달란 말이 왜 나와 진짜 등신아.